오늘도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혜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쌀쌀한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조금 답답합니다. 출근길 차량거리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현재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보내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과 의령 15도, 양산 16도 예상되고요. 진주 15도, 사천 16도 선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오후에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